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다음 달 항공회담을 열고 국가 간 항공기 운항 권리, 즉 운수권 확대를 논의합니다. 인도네시아는 관광뿐 아니라 비즈니스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운수권 확보를 위한 항공업계 경쟁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전통적인 여행 강국인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는 30여 개의 국제공항이 있는데 한국에서 공식 취항한 지역은 발리와 자카르타뿐입니다. 인천 자카르타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발리 노선은 대한항공만 취항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오가는 항공편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다음 달 항공회담을 열고 항공기로 여객과 화물을 실어나를 권리, 즉 운수권 확대를 논의합니다. 업계는 주 23회에 그치는 운수권이 2배 이상 늘어나기를 기대하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이달 국내 항공사 중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북부 관광지인 마나도와 바탐에 전세기를 띄우며 인도네시아 진입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TA항공과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등도 운수권 배분에 적극 도전할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 노선에 새로운 노선이 추가 확장된다면 저비용항공사를 중심으로 한 항공업계의 국제선 수요와 수익성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비즈니스 수요 확대에도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항공업계가 인도네시아 노선 확보에 사활을 거는 건 관광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수요 면에서 잠재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 자동차 2차 전지 대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어 여객과 화물 사업에서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인도네시아와 항공회담을 앞두고 지난 3월 희망노선 수요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저비용 항공사들이 취항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일본 등 단거리 노선 공급이 포화한 가운데 새로운 수익 노선 발굴을 위해 인도네시아 취항이 절실한 항공업계, 대형 항공사 외 저비용 항공사까지 대거 진출이 예고되면서 항공권 가격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